네, 박원순 서울 시장께서 대형 공사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너는요, 지금 이 시각 저희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채널 A 사옥에서 보는 광화문 광장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 기자, 저희가 저 문제의 광화문 광장이죠. 네, 광화문 광장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섬처럼 생겼는데요. 그 아, 이유는 네. 양쪽으로 지금 편도 5차선 도로가 네.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이 광화문 광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네. 거기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광화문 광장인 거고 네, 양쪽에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구상은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편함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어떤 그 중앙 분리대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고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빨간 곳에서 파란 점선으로 저 왼쪽 세종문화회관 쪽 다섯 개 차로를 광장으로 확대하자. 이런 아하, 얘기입니다. 직접 인도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지금 편도 5차선 도로를 왕복 도로로 바꾸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 광화문 광장에는 예전 그 6조 거리를 재현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 어저께 저녁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출입기자단과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 땅이냐,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의 땅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중앙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에 혼잡이 생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울 정부청사와 인접하게 되는 광장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정부청사에 관리가 힘들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랑 논의 생각 차이 때문에 진척이 잘 없는 가운데, 어제 얘기했던 게 지하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차가 다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예를 들면서, 아니, 거기 가면 다 지하로 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닌다,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박원순 시장은 일단 그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한 컨셉으로, 서울의 컨셉으로 내걸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하화하는 사업은 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수십 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과 광화문 사이의 그 지하 공간을 모두 다 연결을 해서 일단 보행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현재의 구상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강남, 그러니까 그 강남구 삼성동 지역을 다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도 좀 보면서, 아, 이렇게 바뀔까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네요. 그 일단 대형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코엑스몰입니다. 이 코엑스몰 주변이죠.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영동대로 지하를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에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들어서고요. 2층에는 버스 환승센터,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KTX 등이 6개 통합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한 초대형 상권이 만들어지고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게 박원순 시장의 설명인데 그와 비슷하게 지금 광화문과 서울시청 사이에도 지하도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이제 박원순 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광화문도 지하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가 10조 원 주고 땅산그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도 크게 지하화한다. 근데 구차장,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장면 보면 되게 섭섭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전에가 이명박 시장 아닙니까? 이명박 시장은 이제 청계천 복원으로 그거에 대한 국민적 그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이 오신 분이고, 오세훈 시장 때에도 이그 디자인 수도 또 소울 오브 아시아라는 어떤 슬로건에 맞는 지금 유명한 그 DDP라든지 이 세피섬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로 나는 어떤 그 눈에 띄는 어떤 전시행정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밝히는 걸 보면 그 지하도시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제 땅을 안 파시겠다고 하는데 많이 파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보궐선거로 중간에 들어온 건데, 집권 1기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작이 6.4 지방선거 전에 이제 4월 달에 그
마이스 센터를 한 정부지에서 개발한다고 공약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2기에 이제 땅을 많이 파시는 것 같은데 네. 호목공사 해도 좋습니다. 네. 물건 땅 파고 길을 넓힐 필요 있으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박원희 시장이 내놨던 본인의 어떤 서울에 대한 컨셉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박원희 시장이 가재도 놓치고 개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저도 놓치는 그런 어떤 우려범할 수 있는데 박원희 시장이 원하는 서울의 방향은 뭔지 그 컨셉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그 박원순 표의 그 슬로건은요. 네. 함께 서울입니다. 함께 네. 서울. 그러니까 아이 서울. 네. 그러니까 뭐 손도 이렇게 맞잡고 있는 이 네. 모습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으로서 함께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조급증이 이런 그 지하도시 건설로 자꾸 건설과 토목 쪽으로 좀 그 생각이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 대한 건데 일단 지하화와 관련된 꿈을 많이 갖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비용은 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장면은 뭔가요? 네, 어제 서울시청에서 이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귀여운 그 라둥이가 나오고 있죠. 라둥이는 네. SES의 멤버였던 슈의 쌍둥이 딸인데요. 네. 최연소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아, 어린 아이들인데 홍보대사가 됐군요. 네, 라둥이는 2013년생으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연소 홍보대사가 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박수홍, 네. 그리고 이하나, 네. 심은경 등 배우들과 네. 스위스로 걸스데이 등 이 11팀이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장면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특히 라둥이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손을 잡고 연신 사진을 찍고 웃어대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라둥이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직 어리니까요. 4살인데요. 네. 알겠습니다.